관계대명사의 삽입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헤이즈 노맨. I think he will be elected. 나는 그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다. 두 문장을 합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공통적인 것은 the man he입니다. 그래서 he's the man. He, I think, will be elected.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겠죠. 여기서 he, 사람이죠. 그리고 주격입니다. 따라서 관계대명사, 부를 쓰게 되겠죠. 이제 결과적으로 보세요. He's the man who I think will be elected. 본다면, who will be elected. 이렇게 연결되죠. I think가 결국은 삽입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. 'He's the man who I expect will be a winner.' 그는 우승자가 되리라고 내가 기대하는, 내가 예상하는 사람이다. 'I expect' 삽입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.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?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?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문장에서 더 매니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? 더 매니 will be a winner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관계대명사 will을 썼습니다. 'This is the work of a poet who they say is greater than Byron.' 이것이 사람들이 바이런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시인의 작품이다. poet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? is greater. 바로 주어 역할을 하죠.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ill을 썼습니다.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는 they say 괄호를 하고서 문장을 보시면 문장 전체를 훨씬 더잘볼수 있습니다. 'It is the parents.' parent 부모라고 하는 뜻이죠. I believe them to be responsible. 나는 그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. 두 문장을 합치면 It is the parent. Them, I believe to be responsible. 잠정적으로 이런 문장을 쓸수 있죠. them 목적격입니다.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품을 써야 되겠죠. 여러분들, I think, I believe, they say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무조건 who를 써서는 안 됩니다.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?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? 이 문장을 보세요. parents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? I believe, parents. 바로 believ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.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품을 썼습니다. 'It is John whom I expect to succeed.' 내가 성공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John이다. John이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? expec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. 따라서 관계대명사 whom이 쓰였습니다. 관계대명사 다음에 I think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who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?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? The woman이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? I think the woman to have been a beautiful when young. 이렇게 되겠죠. 즉,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.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. 그녀는 젊었을 때 미인이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여자다. 관계대명사 who, whom. 핵심은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?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.